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또 제가 신상템으로 준비를 해보는 메이크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스킨케어까지 해주고 왔고 선크림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선크림은 살짝 톤업 기능이 있는 선크림으로. 요즘에 비가 오다 안 오다잖아요. 날씨가 흐리다고 해서 선크림을 안 바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렇게 톤업 선크림 발라주고 이제 베이스 할 건데 베이스는 요 바닐라코 쿠션으로 써볼게요. 이거 진짜 너무 좋아. 이렇게 양을 덜어가지고 이쪽부터. 아니 여러분, 제가 요즘에 피부가 진짜 좋거든요? 너무 신기해. 아니 이게 진짜 막 날씨가 지금 일교차가 엄청 심하잖아요. 낮에는 따뜻했다가 저녁에는 또 쌀쌀하기도 하고 막 비도 오고 다시 추워지고 이러는데 이럴 때면은 피부가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막 크게 그렇게 뾰루지가 난다거나 아니면 이 피부가 되게 불안정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요즘 피부가 너무 안정적이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또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쿠션 마무리 해줍니다. 그다음에 노베브 컨실러 사용해서 애교살 먼저 장착을 해주고요. 감기가 엄청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일본 여행 갔다 와서 일본에서 감기가 걸려와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요 며칠 동안. 너무 독해. 콧물이 진짜 미친 듯이 났어요. 코를 풀면은 약간 여기 머리 위에서부터 뇌에서부터 콧물이 나온 듯한 그런 느낌으로 콧물이 진짜 한 바가지씩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괜찮아져가지고 기침도 좀 덜하고 컨디션이 많이 돌아왔어요. 진짜 우리 베리들 감기 조심하세요. 너무 심한 감기를 아예 처음부터 걸리면 안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 차례인데 우리 베리들이 너무 많이 궁금해해주시고 요청이 진짜 많았던 갓 롬앤의 신상이 나왔죠, 여러분. 완전 여리여리하고 맑은 팔레트가 신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립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롬앤 신상템으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롬앤 팔레트가 정말 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처음 메이크업을 하는 거지만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완전 저한테 이렇게 베스트 컬러는 아니다 보니까 제가 같은 쿨톤이지만 저는 겨쿨이잖아요. 그래서 완전 여쿨 낭낭이어가지고 과연 내가 해도 어울릴까? 살짝의 걱정을 안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완전 베스트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 흰기가 많이 돌면 오히려 좀 따로 놀고 부어볼 수가 있거든요. 맨 처음에 그냥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베이스 컬러겠죠? 요 컬러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보면서 저한테 좀 잘 어울리게끔 제가 음영감을 좀 더 줄 수도 있거든요. 요즘에 퍼스널 컬러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배울수록 너무 재밌고 너무 신기해. 그래서 자격증을 따면 제가 이런 컨텐츠를 할 때도 우리 베리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두 번째 컬러 사용해서 쌍꺼풀 안쪽에, 와우, 진짜 진짜 흰기 낭낭한 핑크빛이에요. 그래서 이 팔레트는 진한 메이크업이 안 어울리시는 분들이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팔레트. 저는 조금 색감 좀 있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한 번 더 발라줄게요. 또 색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근데 난 진한 음영 메이크업이 안 어울리는데 이런 핑크 컬러 쓰기 싫다, 난 핑크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거, 여기 있는 음영 컬러가 또 있잖아요. 요거 사용해서 그냥 요 컬러로만 뭐 1차, 2차 음영 깔아주고 가볍게 하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요걸로 앞뒤에 음영을 한 번 더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좀 더 음영감을 좀 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컬러 사용해서 좀 납작한 브러쉬로 이 눈 위에 라인 그려주듯이 한번 음영을 잡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메이크업이
할수록 뚜렷하고 예뻐 보이려고 하는 게 메이크업인데 할수록 흐리멍텅해 보이고 부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좀 더 잘 맞게 이 음영 컬러 사용해서 라인 그려주시지 여기에 일자로 이렇게 쭉. 근데 이게 컬러감이 엄청 진하지 않아서 음영을 이렇게 해줘도 막 진하다 뭐 너무 선명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저처럼 격쿨분들 이렇게 라이트한 뽀용뽀용한 메이크업 하고 싶으실 때 이렇게 살짝씩 음영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우리한테 더 잘 어울리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브러쉬를 바꿔서 아까 우리 여기 써줬던 이걸로 애교살을 해줄게요. 너무 예쁘다 근데 애교살을 하니까. 오 여러분 딱 제가 좋아하는 느낌. 좋아 여리여리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이거 이 펄 한번 써봐야겠죠. 이런 펄 이거 되게 부드럽다. 엄청 부드러운 펄이에요. 그냥 살짝만 찍어가지고 애교살 한번 더. 이렇게 애교살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펄도 당연히 써봐야겠죠. 이 펄 오늘은 너무 퍼뜨리지 않고 이 가운데 부분 위주로만 아주 살짝 이 정도만. 일단 이 팔레트를 다 써보고 싶으니까 여기 이 블러셔 컬러도 한번 써볼게요. 맑고 밝아.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이 부위를 잘 해줘야 돼요. 넓게 퍼트리면 얼굴 완전 넙대대 보이거든요. 진짜 여기 포인트로만. 그리고 발색이 이 컬러감 자체가 엄청 채도가 있고 선명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여리여리하게 연하게 되거든요. 거의 티가 안 나요. 티 난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나아져. 여기 조금 더 컬러감이 있죠 지금. 근데 이거는 이렇게 요 부분에만 이렇게 살짝만 해줄게요. 코 부분 살짝 터치해주고 남은 양으로 이 턱 끝쪽에 살짝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제일 진한 요 음영 컬러 사용해서 라인을 아주 살짝만 너무 길지 않게 살짝만 빼줄게요. 오늘의 메이크업 포인트는 너무 화려하고 막 또렷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간 이런 퓨어한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항상 좋아하는 이 밑트임 언더 점막을 채우고 싶은데 너무 진할까요 여러분 이거 채우면? 이 컬러 살짝만 사용해서 중앙에 말고 끝쪽 부분에 살짝만 빼줄게. 이게 원래 제가 여기 중앙부터 이렇게 다 채우잖아요. 근데 여기 끝쪽 부분에서만 이렇게 살짝 이 맑고 깨끗한 느낌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음영을 줍니다. 이런 느낌. 뷰러도 해줄게요. 뷰러를 해주고 아이라인에 점막을 채워볼 건데 진짜 연한 브라운으로 점막을 살살살살 채워줄 거예요. 노베브에서 듀얼 아이라이너 컬러가 추가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저는 마롱 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이 점막을 채워줍니다. 이렇게 연한 브라운으로 채워주면 한 듯 안 한 듯한 그런 느낌. 근데 완전 안 한 것보다는 살짝의 또렷함이 있는 라인도 살짝 더 그려서 제가 딱 지속력을 좀 높여주는 듯한 느낌으로. 그 다음에 마스카라도 블랙이 아니라 브라운을 사용해서 뭐 시스터앤 마스카라 이 브라운 컬러로 좀 자연스럽게 언더도 그냥 진짜 살짝 지나가는 듯한 느낌? 좀 빗어주는 느낌으로 살짝만. 진짜 자연스럽다. 이 브라운을 쓰니까 확실히 블랙보다는 덜 선명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쉐딩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아줍니다. 코끝은 모아주고 콧대 살짝만 브러쉬 사용해서 이제 진한 컬러 두 번째 컬러 섞어서 남은 양으로 그냥 이렇게 굴려주세요. 사실 오늘 메이크업 되게 걱정했는데 하고 보니까 또 괜찮은데요?
애교살 그림자는 이거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거 DOA 이거 괜찮더라고. 또 진짜 자연스럽죠? 그리고 이제 립을 해볼 건데 일단 립은 릴리바이레드 립 펜슬 흐뭇흐뭇 컬러로 또 새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입술 산에 살짝 그림자 잡아주고 여기도 입꼬리 부분 해주고 밑에 그림자 살짝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다른 컬러 싱긋싱긋 컬러 사용해서 오버립 해줄게요. 내가 아무리 퓨어하고 여리여리한 메이크업을 할 때 오버립은 포기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한 몸이다. 이렇게 오버립까지 발라줬고 이제 립을 발라볼 건데 일단 롬앤에서 신상으로 출시된 립들이 쿨톤 컬러는 이렇게 세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멜팅밤이고 나머지 두 개는 주시 레스팅 틴트인데 일단 이거 컬러 발색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래스팅 멜팅밤 피오니즈는요 굉장히 싱그러운 클리어 핑크 컬러예요. 진짜 물기 어린 생화처럼 싱그러운 컬러로 여쿨라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컬러고요. 이 제형에 정말 잘 어울리는 맑고 여리여리한 컬러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시레스팅 틴트 베어베리 스무디 컬러는 베리의 속살이 떠오르는 듯한 라이트 베리 핑크 컬러예요. 이 컬러도 굉장히 맑고 여리여리한 핑크 컬러여서 여름 쿨톤 라이트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컬러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컬러감인 이 베어바인 컬러는요 오묘한 포도의 속살이 떠오르는 뮤트 모브 핑크 컬러입니다. 이 베어바인 컬러는 여름 뮤트톤이신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여쿨 라이트 분들도 좀 차분한 분위기를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아, 여러분 제가 원래 이 베어피그를 진짜 잘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비교 발색을 보여드릴까봐요. 베어바인이 조금 더 묽고 물을 조금 더 탄 약간 포도의 속살 느낌 베어피그가 쿨한 모브빛이 조금 더 강한 컬러예요. 이 중에서도 저는 오늘 베어바인을 발라볼 거예요. 베어바인 한번 발라볼게요. 이런 느낌? 진짜 자연스럽다 근데. 근데 역시 이거 하나만 바르기엔 저한테는 조금 심심하거든요. 저는 롬앤 신상템 메이크업이지만 오늘 이 베어피그 조금만 안쪽에 살짝만 발라줄게요. 안쪽에 살짝만 발라줘서 좋아 좋아. 그리고 조금 더 맑은 이 광을 연출하고 싶으니까 매테오 트랙 글로시 립을 더 이렇게 얹어줘서 완전 광이 나게. 너무 예쁜데? 이런 느낌. 오 입술 미쳤다. 글로스 바르니까 미쳤다. 빛나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고 저는 그럼 헤어스타일링까지 빠르게 하고 올게요 여러분. 짜잔 여러분 저 이렇게 스타일링까지 하고 왔는데 오늘 진짜 여리여리 맑은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반묶음으로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고 왔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 룩이랑도 좀 잘 어울리나요? 저희 집에 있는 굉장히 시스루시스루한 이런 느낌의 상의랑 맞춰가지고 이 메이크업 진짜 잘 어울린다. 걱정했던 거와는 다르게 이 라이트한 이 팔레트가 나쁘지 않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롬앤 신상템으로 해본 맑고 여리여리한 이 봄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로 완성을 해봤고요. 우리 베리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럼 오늘도 소중한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